잠깐 실수해가지고, 요거를 잠깐 멈춘다는 게, 끝내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요것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물을 건너다. 그죠? 물을 건너다.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넌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을 건넌다?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이제 현재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움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어떤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별. 한쪽에는 이별, 한쪽에는 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두 가지 키워드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 부분들이 현재에 나와는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이라고 하는, 그죠? 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이면, 강의 이쪽에 서서, 자, 우리가 나루가 있잖아요? 나루가 있으면, 이 나루를, 찾는다. 나루를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들은, 결국, 이 새로운 길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삶의 목표, 내가 가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뭐, 예컨대 이겁니다. 누노, 이제, 미자편이라고 해서, 누노 미자편에 보면, 문진이라고 있어요. 문진. 이 공자의 말씀인데, 이 문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묻다. 무엇을 묻느냐. 나루를 묻다. 제가 이제 그, 물을, 그, 강이든지 물이든지, 이제 요런 부분들이 나오면 늘 떠올려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자. 공자께서 나루를 물었다. 자, 나루를 묻다. 자, 나루를 묻다. 나루가 어디입니까? 노자가 있죠, 노자. 노자. 노자의 제자인 이 장저와 걸릭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저와 걸릭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장저와 걸릭이 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공자 일행이 그것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나다가, 공자가 자로를 시켜서 이 장저에게 나루를 물어요. 나루를 물어봐라. 나루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라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로가 장저에게 가서 나루가 어디입니까라고 이제 물어봐요. 근데 이제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공자의 제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공자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장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노나라의 공구 말입니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은 나루터를 알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루를 알 거다. 나루터를 물었는데, 장저가 나루터를 공자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걸릭에게 물어요. 장저하고 걸릭이 밭을 갈고 있으니까 장저에게 묻고 걸릭에게 또 묻습니다. 걸릭에게 또 물으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하니까 나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아, 그래 하니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천하의 도도한 물결이 그런데 누가 어찌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또 대답해요. 그러니까 나루를 물었는데 천하의 도도한 물결이 그러할진대
그것을 어찌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냥 우리는 사람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일 따름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장저와 걸리기 한 말을 자로가 와서 이제 공자에게 전합니다. 전하니까 이 공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죠? 내가 사람일진데 사람과 같이 살아야지 조수 이제 동물들과 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자, 여기서 문진이라고 하는 거, 이 나루라고 하는 거,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하나의 의미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길이 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도를 찾아서, 바른 삶의 길을 찾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곧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루가 어디일까? 나루가 어디일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쿠오바디스.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처럼 어디로 가야 할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자도 끊임없이 물었겠죠. 어디로 갈까? 물론 이제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속 사람과 함께 그 세상이 그 사람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짐승과 같이 나는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노장사상가들, 노자나 장자, 노장사상가, 무위자연설을 부르짖는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찌 보면 편안함입니다. 뭐냐면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문제를 던져버리죠. 던져버리고 자신의 문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무튼 문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문진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일까 이런 것들이 이 공자가 문진을 통해서 물었던 그 물음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그 의견 그러니까 확신을 위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청취겠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더욱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 되었건 이 문진 나루를 묻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 저는 이제 공무도화가를 읽을 때면 항상 이 같이 오버랩이 되는 이제 흐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도화 님이여 건너지 마세요. 그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을 하지 마세요. 지금과 이별하지 마세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 공무도화가를 이제 읽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들 뭐 다른 방향으로 물을지도 몰라요. 이걸 읽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 이 공무도화가를 읽을 때쯤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여기 이 공후인 공무도화가에서처럼 이 콩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죽을지언정 물을 건널까? 건너지 말까? 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재에 머무를까? 아니면 새로움에 대한 곳으로 나아갈까? 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여인에 대한 이제 아내가 남편을 떠나보내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정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방향으로 논의가 될수 있고 또 읽는 사람의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읽는 사람의 관점으로 시는 다가오기 마련이죠.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 번도 뭐 여인의 사랑 뭐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았고 늘 이제 머릿속에 드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에 머무를까 아니면 나아갈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은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안 좋았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늘 생각을 하지만 실패도 하나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시도하지 않았으면 않으면 그 실패는 얻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늘 지금도 뭐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무언가를 할 것인가?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할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실패도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네. 제가 이그 요즘은 최대한 작년하고도 또 다르게 뭐한한한번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이 동영상을 느끼셨습니까? 이 지난 학기에 찍었던 동영상하고 이번 학기에 찍고 있는 이 동영상은 굉장히 저 스스로도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 학기에는 거의 1년 반 동안을 허겁지겁 이렇게 지내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여유를 찾으려고요. 수업에서. 아,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좀더 편하게 사실 지난주 첫 강의 때 처음 한몇분 동안은 긴장했어요. 긴장했는데 첫 대면이니까 긴장을 했는데 지금 뭐 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또 편한 것 같고 또 그렇게 되어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 강의실에서 같이 만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느껴지도록 그렇게 저 스스로 그렇게 제가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뭐 이것저것 시한 수를 가지고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뭐좀 편안하게 뭐 클래식을 듣고 있다. 뭐 클래식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클래식을 하나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유도 이제 생겼어요. 이제 영상만 보고 있는데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무도화가. 자, 공무도화가를 한번 같이 보고 보았습니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공무도화는 건너기 전. 자, 여기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뒤에 이제 건너면서 막 허우적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도인이 그러겠죠. 저를. 뜨거운 불 위에서, 그 프라이팬 위에서 튀는 이 모습을 연상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뭐그
분명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그 광리작업이 아닌 여옥은 남편이 물을 건너면서 경험하는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봐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아, 천벌을 받지. 나를 떠나서.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결과는 같으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뭐 저같이 범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의 어떤 결과 실패도 결과다라고 생각한다면 실패도 내 삶의 일부다라고 생각한다면 건너겠죠. 이제 발버둥 치고 후라이팬 위에서의 그 고기처럼 그런 모습을 지니겠죠. 이제 그러나 돌아보면 끝내 돌아보면 뭐 가지 않는구나 가는 거나 그 결과에 대한 모습은 비슷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제 가보는 거죠. 부둥대면서 가보는 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놓고 본다면 이 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논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양한 관점이 예,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를 물에 빠져서 죽으니 장차님을 의아할까? 안타까워. 애처로. 그죠? 이 도인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을까? 그죠?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서 저 모양 저 꼴이 되어 가고 있으니 이 아마 부처님도 우리를 보면 이제 그러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시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자를 소환하고 부처님을 소환하고 놓고 보니 이 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는 뭐이 고금주에 실려 있고 뭐 그죠? 해동역사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자, 이 보세요. 해동역사라고 하는 대동시선 천구시초, 열하일기 이쪽에 이 공무도화가 공후인을 끌어옵니다. 사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중국의 노래가 되어버렸겠죠. 뭐 노래 한 구절이 중국의 노래인들, 우리의 노래인들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경과 같은 구성을 지니고 있는 시가 우리에게도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문화적으로. 중국이 끊임없이 계속 획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고구려, 부여, 이 고대의 국가, 문화를 자기의 문화로 가져가려고 한 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후인 공무도화가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다. 우리의 노래로 정착이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배경설화가 이것입니다.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 가는데 머리가 흰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호리병을 들고 어지러이 물을 건너고 있었다. 호리병을 들고 물을 어지러이 건너고 있었다. 자, 이 호리병에 대한 어떤 존재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호리병, 당시에 이 호리병이 무엇인가, 그거죠. 호리병.
당시 문화로 호리병이 어떤 것인가를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을 참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나중에라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호리병에 대한 건 호리병을 들고 어지러이 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뒤쫓아 외치며 막았으나 다다르기도 전에 그 사람은 결국 물에 빠져서 죽었다. 물을 건너서 빠져 죽어버린 거죠.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를 타면서 공무도하가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슬펐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노래가 끝나자 스스로 몸을 물에 던져 죽어버렸다. 자고가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들려주니 여옥이 슬퍼하며 곧 공후로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는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리가 없었다. 자, 이게 배경설화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설화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여기에 여옥은 그 소리를 이웃 여자 여용에게 전하니 일컬어 공호인이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배경설화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리자고의 아내, 그리고 이제 공호를 타는 여인 여옥, 이제 그리고 이 이웃 여자 여용, 그리고 뭡니까? 조선입니다. 조선현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조선의 나루의 졸개 이렇게 되는 병사 이래죠. 나루 병사니까 이제 나루터를 관리하고 있는 병사겠죠. 그죠? 광리자고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시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내용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본직한 게, 경주 금장대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금장대라고 하는 곳에,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가 있어요. 금장대를 배경으로 한 단편 소설이죠. 김동리 선생의 무녀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무녀도의 부분도 제가 이 무녀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이제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제가 이 무녀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예수 하다가 보면 이것저것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김동리 무녀도의 경우에도 금장대라고 하는 경주 서천이죠. 경주 서천이라고 하는 물가에서 쓰여졌던 이 무녀도, 김동리 선생이 쓴이 무녀도도 굉장히 우리가 보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공무도하, 공경도하, 내하이사, 당경공안. 뭐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한데, 여러분, 간단하지만 시한 소절 한 소절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이리저리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진과 연결을 짓고 이러저러 합니다. 예. 이거는 나의 생각이고, 내가 저기 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고, 어떤 대상, 그 문학 작품을 바라볼 때, 예, 결국은 내 속에 내가 대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나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이렇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시는 요겁니다. 뭐이 시가 뭐 다른 게 있나요? 요겁니다.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님은 끝내 물을 건너셨군요. 물에 빠져서 죽으니 장차 님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예요. 예? 안타깝고 애처롭고 참 한치 앞도 모르는 저 인간. 그렇죠? 한치 앞도 모르고 저렇게 가는 거죠. 우리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미래를 볼수 없는 삶,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여러분들은 가십니까? 머물고 있습니까? 그 답은 뭐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답은 뭐또 다른 부분들이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죠? 네. 자, 그러면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